서울대구역에 있는 옥탑입니다. 서울대구에 있는 옥탑을 찾는 분이 있어서 아마 이번을 계기로 봉천동, 이제 봉천역이나 서울대구 낙성대도 가끔 영상을 올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은 1,040에 관리비 5만원이고요. 여기가 일반 주택이에요. 주택 옥탑 리모델링 한 데라서 관리비 5만원에는 수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도만 포함되어 있고요. 크기를 재보겠습니다. 아마 평균적으로 1040에는 이 정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 벽에서 여기까지는 2m80이 나오고요. 요 벽에서 여기까지 2m70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화장실이고요. 옵션이 예전 집이라 원래 옵션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싱크대 새로 하면서 인덕션을 설치하신 것 같고 에어컨 설치했고, 그럼 냉장고랑 세탁기가 없잖아요. 화장실에도 없어. 화장실 창문은 있고요. 여기 따로 여기 열면 여기에 세탁기와 냉장고가 있습니다. 여기 세탁기, 냉장고. 여기는 따로 다용도실로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실하고 다른 다용도실이 큽니다. 방은 그렇게 뭐 써 많이 크다 이건 아니지만. 근데 그래서 오늘은 옥탑방 찾는 분, 발음이 안 돼. 옥탑방 찾는 분 때문에 옥탑 한 두 개를 찍으러 왔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가 영상 올린 신림역이나 신대방역보다 봉천동이 조금 더 비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마 하나씩 기회가 되는데 너무 멀어서, 너무 멉니다. 제가 보기엔. 아무튼 그래도 최대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